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크레이머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2019년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그리고 에스텔 듀플로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우선 저는 먼저 실험적 접근법의 주요 특징을 개괄한 다음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적 접근법의 특징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학이 혁신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험적 접근법의 다섯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 개괄하도록 할 것인데요. 첫째, 인과적 영향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로 강력한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현재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무작위 대조 실험을 진행을 하고 또 개발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소개드린 대로 간단히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드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적 접근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인과적 영향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실험적 상관관계 근거에 따라 믿고 있던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의 실험은 정책이 의도한 것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저희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이 부과하는 제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경제학자들은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맥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증 분석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봤다면 실험적 접근을 하는 연구자들은 일터와 집에서 농민, 교사, 학생, 그리고 소기업 소유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검증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셋째, 현장 실험은 매우 구체적인 실증 문제를 다루는 한편 보다 큰 개념적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넷째, 실험은 본질적으로 협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내의 활동가, 설문조사, 조사원, 그리고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경제학 연구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실험 경제학적 접근법은 연구팀 안팎에 걸쳐서 반복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들이 모이게 되면은 도시는 과학과 정책에 매우 가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 제 친구가 있어서 방문을 했을 때 교육 경제학에서 당시의 핵심 논쟁이 무엇이었냐? 자원과 인센티브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를 대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소 과도한 일반화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교사와 행정가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조달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상식과 상관성의 근거에 입각해서 봤을 때 교과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과서 제공이 비용 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NGO는 교과서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NGO의 프로그램 평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평균 점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실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해야 되고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케냐의 학교 제도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케냐의 학교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케냐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학교는 부분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 의해 평가가 되고 따라서 이 학생들한테 노력을 집중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라리아나 기생충 때문일 때도 있고 집에 머물면서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주 결근을 하고 아이들은 자주 굶주립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가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너무 학업적으로 뒤처져 있는 학생은 교과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교재를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한 초기 학습 수준을 지닌 학생들에게 교재 지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이론을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가설을 세웠던 것처럼 초기 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들은 교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과 영향의 엄밀한 검증 그리고 현장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결합되면서 생각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원과 인센티브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엘리트 지향 교육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연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에서는 더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에스르 듀플로 교수 그리고 베너지 교수는 숀 콜, 리 린든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적인 개발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도의 프라참 등의 단체는 맞춤형 지도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 접근법을 정의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아동의 학습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중단한 지점에서부터 몇 가지 보충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뒤처진 아이들이 커리큘럼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지급을 했던 것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에 또 다른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구충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생충은 학력 아동에게 특히 더 흔하게 나타나고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풍토병 지역의 아동들에 대해서 학교 중심의 대량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맥고안 교수와 저는 단계별로 전개된 한 NGO의 학교 기반 구충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충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결석이 4분의 1 정도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편익을 얻은 것은 기생충 이 치료된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 심지어 인접한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 역시 결석률이 낮아졌고 또 교육 성과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는 대량 접종으로 인해 질병의 전파가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여아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소요된 경비를 100번 이상 갚기에 충분할 만큼 미래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던 세입 증가분으로도 프로그램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기술적인 지원과 더불어 케냐 정부는 프로그램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입증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에 우리가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 뿐만 아니라 NGO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기관들 역시 모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자원 처리장치, 구충 중재 등의 건강 예방 제품에 요금을 어느 정도는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학교에 무상으로 구충제를 공급하도록 제휴 NGO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당 $0.4 미만의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구충약의 복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일 때 참여율이 70%인 것에 반해서 조금이라도 요금이 부과되면은 실제 복용률이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새롭게 개선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병리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실험적인 접근법을 활용해 합리성에 부합하는 이론들과 행동경제학의 이론들을 모두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접근법의 한 가지 기여는 일부 연구와 상황에서 종종 행동 모형이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우리는 지연 행동 모형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효과를 창출하도록 시간 제한이 걸린 소액 할인이 마감 효과가 없는 대형 할인만큼이나 비료 구매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 대한 식견은 청정수 공급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논지의 주제를 조금 틀어서 혁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오염된 물이 그 원인은 설사병입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서 설사병이 양이가 되고 설사병은 저소득 국가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저는 테드 미구엘, 제시카 레노 그리고 알렉스 후아레스 연구자와 함께 노천 샘물이 중요 수원인
케냐의 한 지역에서 실시된 NGO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이 샘물은 쉽게 오염될 수 있어서 NGO는 콘크리트로 발원지를 감싸서 샘물을 보호했습니다. 샘물 보호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샘물의 분변 오염 지표는 3분의 2 정도 하락했고 설사율은 4분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가정으로 나르는 과정에서 종종 물이 재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음용수를 염소 처리한 염소 희석액은 1일에서 3일 정도 저장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정에서 수처리 장치를 구매해서 직접 수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가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을 해본 다음에 수자원 처리 장치에 대형 디스펜서를 이 수원에 직접 연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담을 때 손잡이를 돌리면 적정량의 염소 희석액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디스펜서를 설계하면서 우리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 연구와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서 나온 폭넓은 교훈들을 활용했습니다. 디스펜서는 밝은 청색의 큰 돌출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인데요. 물을 담는 행동과 이러한 디스펜서가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사용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 이것은 빠르게 사람들의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규범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금 부과 없이 무상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디스펜서로 인해서 수처리 능력은 4배 증가했고 그 이후 3년간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증가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법을 통해서 우간다, 케냐, 말라위에 사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청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그리고 장기적인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디지털 기술의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바일폰의 확산, 대형 데이터 집합의 가용성, 그리고 머신러닝의 발전은 교육에서 농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이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디지털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디지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예를 들자면 디지털 농업을 통해서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소농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동 설립한 NGO인 PAD, 개발을 위한 정밀 농업은 현재 여러 나라의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소작농에게 디지털 농업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메타 분석입니다. 복수의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시차를 두고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반복적인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모든 연구들은 토양 산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석회처리법 채택과 관련해 농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회처리법은 토양 산성화가 흔한 동아프리카 많은 지역에서 폭넓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행이 있는데요. 각 행은 각각의 연구를 그리고 여기 마름모는 점추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선은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여기 제시된 여러 연구들은 매우 기본적인 SMS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동영상, 음성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단문의 텍스트 메시지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은 기준 시점의 채택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연구의 평균값을 계산한 메타 분석을 살펴보면 석회 처리법 채택률이 22% 증가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결과가 물론 뭐 갑자기 증가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바일폰 메시지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 규모로 진행된 활동의 편익 비용비는 약 9대 1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한 석회 처리법이 소출량에 미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시된 수치가 직접적 영향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정보 이전에 따른 하향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폰을 가진 농민들만 편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제공받지 못한 농민들의 석회 구매 역시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제공된 농민들 근처에 사는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은 농민들에게서 병충해로 인한 이러한 단수 손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사례의 편익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접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모델을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메시지 요금을 부과하려 했던 민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들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거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경제 이론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보는 소위 비경합제입니다.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는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또한 비대칭성이라는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신뢰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민간 부문이 이러한 것들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구독 모델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농민 단체, 축산, 협동조합, 설탕 회사가 협력 관계에 있는 농민들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광고 후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많은 주 정부들은 토양 건강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농민들이 이런 카드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쉬맨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이 비하르주 농민 표본의 70%가 콘텐츠를 불신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따라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와 펀잡 지역 정부들은 500만 농민들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기반 자문 서비스 개발에 협력해 줄 것을 저희 PAD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인도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농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우리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농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디자인으로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재디자인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으로 다른 화학 요소를 부호한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은 동일하되 훨씬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덜 기술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카드의 시청각적인 효과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음향을 추가를 하니까 이해도는 처음 기준 시점의 8%에서 36%로 상승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넣었더니 이러한 이해도가 38%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농경학자의 설명을 덧붙인 경우에는 이해도가 43%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완전하고 보다 집약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기능이 없는 구형 핸드폰을 소지한 농민들에게 음성 메시지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검증을 하고 개선하는 이런 과정은 디지털 농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첫 번째 석회 프로그램은 유효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프로그램들은 유효했는데 저는 그것이 동일한 유협의 유형 학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절감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PAD의 경우 농민 1인당 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350만 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친 2019년에 비용이 대폭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미래의 혁신이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하고 또 빠르게 적응이 되지만 정말로 유의미하게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측면들과 통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 지도에는 많은 책임성 문제가 따릅니다. 농민들이 지도 활동가의 현장 시범 날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대면 지도와 디지털 지도를 결합시킴으로써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모바일 앱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 프로그램의 책임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공급망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투입 측면 그리고 생산물 판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망을 개선하고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올바른 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투입 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는 마지막 두 가지 항목은 훨씬 더 저희가 첨예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농업 시범 사업은 압도적으로 과학자 그리고 농업 랩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물이 인기를 얻어서 농민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용 토지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 농민들이 실제 농가에서 재배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PAD는 현재 수백만 명의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농민 중에 많은 수가 정보를 얻기를 원하지만 의지가 있는 하위 농민 집단을 찾고 또 해당 농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중한 감독하에 진행되는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인풋이 수율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진 많은 농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리고 농민들이 상호 간의 정보 교환에 동의한다면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특수한 혁신의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이후 많은 다른 농민들에게까지도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클라우드 소싱은 정보를 현장에 타당하고 또 상황에 적정한 영농 공고를 만드는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효성 검증을 위한 투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기법이나 실제 농로 여건 등을 비롯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은 잠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연구자와 농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또 궁극적으로 기술의 채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지도의 한 가지 주요 애로사항은 농민들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대부분 농민들은 GPS가 없는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비율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갖게 된다면 위치 정보를 크라우드 소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상세한 날씨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날씨 정보를 통해서 농민들은 파종이라든지 수확 시기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작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농업을 검증을 하고 승인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영향력을 갖고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완전 고용 프로그램은 생체 인증 스마트카드를 도입해서 임금 지급의 유출을 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30% 더 빨리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스마트카드가 도입된 지역의 가구 소득은 2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경우 원격 감지 기술을 통해서 재산세 명부에서 누락된 유령 건물의 40%가 4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기도 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고 나서 4억 7천 200만 유로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들에게 모바일폰 업데이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활동가들이 수혜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건 활동가 팀에게 관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됩니다.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들을 위한 이러한 앱 사용으로 인해서 보건 활동가들의 수혜자 방문은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마지막 혁신 사례는 개발 혁신 벤처 프로그램입니다. 미 국제개발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저 역시 설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중요한 인간의 필요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이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런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인 선택이 기술의 변화적인 속도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인간의 필요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 창조한 제도 틀에는 혁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 개발 벤처 DIV 프로그램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V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 기업 그리고 연구자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부문의 개발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IV는 부문 지역 등에 대해서 상업적인 확장을 염두에 둔 혁신이나 개발 도상국 정부 그리고 공여 국가를 통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을 기금 지원에 대한 단계별 근거 기반 접근법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DIV는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한 소규모 투자 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고 경험적인 근거, 실증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투자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DIV의 초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최초 투자 43건 중에 5건의 투자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편익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소요된 경비에 17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다양한 혁신들을 이용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1년 반 전 상황을 담고 있어서 지금은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아주 비스듬한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위 9건의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혁신에 대해서 편익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선거 모니터링 기술 같은 경우는 선거 부정 감소에 따라서 재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 사례들을 여기 차트에 제시된 값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발생한 편익은 전체 43건의 포트폴리오에 소요된 경비의 6배에 달합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작업 중인 새로운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5개 혁신 사업의 편익과 전체 포트폴리오 경비 사이에 17배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는 4개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를 해서 편익을 또 정량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 경제학 연구로도 진화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경제학 연구는 100만 사용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개방형 그리고 단계별의 근거 기반 혁신 기금이 사회에 매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 역시 사회적 기업가와 과학 기술자를 비롯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제학이 의물한 과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제학의 진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혁신 벤처는 정부 기금 프로그램이지만 민간 부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종사자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 혁신이 지닌 그런 힘과 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현재 제도 하에서 민간 부문은 개발 도상국에 필요한 백신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의 흔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이첼 플레미스터와 함께 선진국 공여국들이 앞장서서 백신 구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깔려있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공약이 백신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 가격이 접근성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여국들이 개발 도상국의 흔한 폐렴구균 백신 개발을 위해서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폐렴구균으로 매년 16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선행적인 시장 조성 제도가 채택된 이후에 두 기업에서 폐렴구균 백신이 개발되었고 현재 개발 도상국의 2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신이 최근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혁신뿐만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는 툴 그리고
제도와 기술적인 진보를 가속화하고 그것을 인간의 필요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이자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시죠. 마이클 크래머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행동경제학과 발전경제학을 결합한 어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고요. 또 실시간으로 많은 그 참여자들께서 굉장히 재밌는 강의였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문제, 교과서나 교육과정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음식이나 말라리아, 기생충의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연구 결과들, 흥미로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강연을 통해 귀한 통찰,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